하이 여러분들,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백악기 때 처음 나타나고 현재까지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온 바로 바퀴벌레를 제가 직접 채집을 해다가 실험을 할 건데요.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병해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, 이 바퀴벌레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또는 근방에 서식을 하면서 균이나 질병을 옮기는 해충으로 알고들 있는데, 제가 오늘 바퀴벌레가 많은 곳을 알거든요. 제가 오늘 바로 신기패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채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, 여러분들 굉장히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 5초 동안 생각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뭐야, 저 밟았나봐. 와, 바퀴벌레 뭐가 이렇게 커? 우선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밟은 것 같거든요. 아 근데 이거 잠자리채 필요가 없다. 잠자리채로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. 이거 왜 가져왔지? 야 얘는 거의 죽었네. 여기 있다. 야 이 담배꽁초랑 진짜 많아요 바퀴벌레가. 오 잡았다 잡았다. 야 왜 그랬어? 잡았다 잡았죠? 오케이 오케이. 야 이건 지금 죽어있는 애들이랑 그냥 다 잡았거든요 우선. 여기가 제가 채집하면서 발견한 바퀴벌레 채집지예요. 근데 담배꽁초 왜 이렇게 많아 진짜?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? 그리고 지금 작은 친구도 발견했습니다. 와 이거를 잡고 있는 나도 대단하다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? 오 잡았어 잡았어. 자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. 와 이거 바퀴벌레 되게 많아. 여기 보이세요? 오 야 잡았다. 야 왜 이렇게 어렵냐. 야 빛이 없어요 여러분. 아 뭐야. 아 얘 좀 아픈가 보다. 좀 느려졌어. 젓가락으로 잡을게요. 여러분들 지금 핀셋을 안 가져가지고. 아 나 진짜 미치겠다. 화가 난다. 야 너 약품 쓰기 전에 먼저 죽었다. 야 여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우선. 근데 얘네가 이상해요. 아 내가 핀셋을 사왔어야 되는데 여러분들. 하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. 와 이거 천국이다. 와 미쳤어 여기. 자, 여러분들 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천천히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. 안돼 구랍질 연습해야겠다.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약간 조금 그러네요. 자 그래도 제가 이 병해충을 최대한 많이 잡아다가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사이는 바퀴벌레 그냥 야생개체예요. 바로 그냥 와. 자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누구 더 빠르게 잡습니다. 와. 하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. 오 나온다 나온다. 오 뭐야 바퀴벌레 왜 이렇게 커? 왜 이렇게 많아? 잠깐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소리를 크게 못 내요 여러분. 저거 큰 거 좀 잡아줘요. 큰 거 좀.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드려. 잡았다. 와 나도 젓가락을 잡았어. 나도 이거 뭐야 씨 신이야 뭐야. 젓가락질 왜 이렇게 잘해. 오 마이 갓 뚜뚜뚜뚜. 자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너무 잘 잡고 있어요. 야 이거 젓가락. 야, 아 여러분 답답하시죠? 죄송합니다. 저도 답답해요. 근데 제가 그래도 하다 보니 적응이 좀 되네요. 지금 잡다가 누운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우리나라에 약 10가지의 바퀴벌레들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. 와 여러분들 횡재했습니다. 지금 채집하다가 웹불 장수풍뎅이 암컷을 찾았거든요. 와 제주도에서 진짜 보기 힘든 아이인데 야 이 친구는 같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짜 찾던 아이였는데 잡아봐. 이거 잡기 힘들다니까. 여러분들 제가 잘 못 잡아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가 잡기가 힘들어요. 저희 형이거든요. 너 이거 왜 하고 있지? 참아봐 참아봐. 내가 잘하는 거라니까. 우와 잡았다. 오 뭐야 오 잘하네.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여러분들. 지금 보시면은 한 이 정도 잡았어요. 이거를 진짜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.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님. 지금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아는 게 그 독일 바퀴벌레. 사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. 이 바퀴벌레가 이제 저희 집이 천장이 약간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자다가 이제 머리 떨어지고 막 해서 잠 깬 적도 많았고. 아 무튼 그렇습니다. 여깄다 여깄다. 독일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.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은 진짜 퇴치 꼭 해야 됩니다. 퇴치할 땐 뭐? 바로 신기패.
자 여러분 진짜 솔직히 이 정도 잡았으면 실험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. 뭐 바퀴벌레의 뭐 종류까지는 제가 알려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우선 바퀴벌레가 병해충으로서 우리 얼마나 안 좋은지 제가 우선은 숙소로 복귀하도록 할게요. 이거 잡으러 제주도까지 왔다. 자 여러분들 제가 바퀴벌레를 잡아왔습니다. 자 지금 보면은 제 생각엔 세 종류 같은데 우선은 뭐 이질바퀴 저렇게 날개 달린 친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 바퀴벌레이지 않을까 싶고요. 저기 날개 달린 친구 저 친구는 독일 바퀴벌레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고 자 오늘 바로 이 신기패를 이게 분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바퀴벌레를 한번 퇴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열면은 이렇게 주의나 이런 거 설명서들 왜 해충이 얼마나 해로운지 이런 게 써 있잖아요. 말 그대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, 전염병, 곰팡이 이런 것들 옮길 수 있다 하고 뭐 세균 같은 것들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 바퀴벌레가 먹고 나서 뭐 토해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상처 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. 이제 신기패를 우선은 사용하는 게 이제 뭐 방충망이나 야외에서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화초나 이런 데 진딧물이나 뭐 바퀴벌레 개미 집안에 있는 것들 뭐 이곳저곳에 쓸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서가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데카메트린이라는 성분이 아마 이 곤충들을 약간 살충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 이거를 뭐 먹거나 뭐 집에 키우는 수생생물에게 좀 유독할 수 있으니 좀 조심은 하되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는 좋다고 합니다. 이거를 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냥 여기 위에서 바로 갈아버릴게요. 바로 이렇게 갈아서 떨굴게요. 분필 양식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바로 떨어지거든요. 오 떨어지죠. 분필 양식으로. 근데 이제 집에서는 뭐 이렇게 벽에 긁어놓거나 이런 구석에 조금씩 조금씩 긁어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는 아예 신기패 가루를 몸에 받았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를 이렇게 떨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강력해가지고 사실 이 가루가 조그맣게 하나만 묻어도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열 종류가 있다고 하고 전 세계에는 거의 3,500에서 4,000여 종의 바퀴벌레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. 심지어 해외에서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들이 있는데 또 나름 이걸 또 반려곤충으로 사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또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기다가 더 해야겠다. 그냥 좀 빠른 결과를 보기 위해 구독 좋아요 기다려볼게요.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잖아요. 그러면 지금 바퀴벌레 친구들이 지금 더듬이랑 이런 거 닦잖아요. 갑자기 일제히 갑자기 닦기 시작하는데 효과가 바로 좀 나타나는 듯 합니다. 지금 1분 정도 조금 더 지났거든요. 반응을 바로 보이는 것 같아서 효과는 딱 좋아 보이죠. 아 그리고 이걸 사용하다가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응급조치 뭐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 한번 잠깐 보자면 눈에 묻었을 때는 시원한 물로 천천하게 부드럽게 15분에서 20분 동안 씻어달라고 하고요. 염증이 있을 경우에 의사 상담한다 뭐 등등이 있는데 기본적인 세척을 하다가 조금 안 좋다 생각하면 바로 응급센터 병원에 가보라는 얘기 같습니다. 자, 오 여러분들 이제 반응이 엄청 오기 시작합니다. 지금 약 5분 정도 지났고 지금 유일하게 독일 바퀴벌레 한 마리 있는데 쟤만 반응이 없고 지금 다른 친구들 다 지금 뒤집혔죠.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데 짝짓기 단 한 번만으로도 보통 수백 수천 개의 알을 1년 동안 낳는다고 암컷이 그렇게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. 뭐 개인 개체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번식력이 좋다는 거고 바퀴벌레 알집 하나에서 이 바퀴벌레 새끼들이 열에서 뭐 20마리 뭐 이렇게 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알집을 굉장히 많이 생성하는 거겠죠. 와 근데 이 효과가 어떻게 이렇게 분필가루로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보통 바퀴벌레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움직임이 좀 적어졌거든요. 와 효과가 진짜 빠릅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좀 많이 뿌린 감이 있는 거지 진짜 한 톨만 있어도 시간의 문제일 뿐 이 친구들이 퇴치를 하고 또 이 친구들이 묻혀서 또 다른 곳에 이동해서 다른 친구에게 또 묻히면은 그게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다량의 친구들을 한 번에 퇴치할 때 조금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. 여러분들
지금 약 12분 정도 흘렀습니다. 아까 상황에서 한 12분 더 흐른 거예요. 전 지금 보면은 좀 시간으로 따지면 총 거의 25분 3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친구들이 살아 있습니다. 바퀴벌레라서 지금 보시면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이 정도인데 무튼 여기서 다시 회생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. 이 병해충들은 진짜 인간에게 굉장히 해로운 병들을 이곳저곳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된 친구들이고,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이 병해충들을 옮기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대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자, 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제주도까지 와서 바퀴벌레를 잡아다가 오늘 한번 신기패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사람들이 있어서 소리를 크게 못 내요. 이러고 저거 큰 거 좀 잡아줘요. 큰 거 좀. 오,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.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드려 계속 건드려. 오, 계속 건드려. 잡아요 빨리 잡아요. 병해충 병해충. 오, 저기 큰 거 있어. 엄청 커요 엄청. 야.